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냥 유머로 오늘 유머로 분류를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지난 15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남북전이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데 대하여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북한이 관중 없는 경기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남측 응원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남측 응원단을 받지 않았으니까 북측 응원단도 내지 않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가자 이겁니다. 이게 누구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못된 짓을 변호를 해줄까 머리를 짜고 짜고 하다가 그 누가 밑에 서주모여죠 남측 응원단이 없으니까 북측 응원단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무관중 관중이 없는 시합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공정하게 한 거다. 양쪽 응원단을 다 없애 없애 없앴다는 겁니다. 그럼 양, 응원단은 없애야지. 왜 관중들은 관중들, 그 불쌍한 관중들은 왜못 보게 합니까? 이런 요설 요설이 바로 통일부의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입니다. 이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역점으로 추진했던 게 북한에 5만 톤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북한이서 살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북한이 받지를 않아요. 5만 톤이면 약 1억 달러입니다. 그또 운반비 이런 거 치면은 그보다 좀한 한 천만 달러 더 붙을 겁니다. 이미 그 운반비 등 부대 경비는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백만 달러는 이미 날아갔어요 근데 북한이 안 받습니다. 북한이 안 받아요. 안 받는데도 계속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노예 근성도 아니고 약간 이 정신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위해서,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논리를 희생시킵니다. 논리. 국가는 국가작동원리가 있습니다. 그 국가작동원리까지 희생시키면서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 이 모습은 머지않아 심판을 받을 겁니다. 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말은 오늘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남측 응원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기자가 말을 빙빙 돌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나름대로 공정성을 취했다라고 하지, 공정,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누가, 해석했, 누가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겁니까? 이 통일부 장관 말고 누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까? 자기가 해석을 해놓고 이것을 교묘하게 객관적인 것을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걸 그냥 소개할 뿐이다라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만 쓰면은 작아지고 아주 추해지는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